자, 147번. 성장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이것처럼 취급된대요. as if 다음에 were를 썼으니까 가정법이죠. 그죠? 마치 뭐뭐처럼 취급된다는 얘기야. 뭐처럼? accumulation처럼 취급된대. 자, 그럼 이 accumulation처럼 취급된다는 거는 성장한다라는 거하고 accumulation처럼 취급된다는 거는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잖아. 왜 가정법을 쓰고 있으니까? 자, 이것까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문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accumulation이란 뭐냐? 과정인데, give up. 포기하는 거래요. 하나의 문화를 포기해. 다른 걸 얻기 위해서. 끝! 다 읽었잖아. 문화를 포기한대요.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이분법이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방식인데, 콤마 동격이죠. 인디안 부족들이 take on, 채택하는 거래요. 뭐를? 백인의 문명을, 문화를 채택하는 건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백인의 문화를 채택하는 건 파란색이죠. 그죠? 채택한다면서 빨간색을 기부어 버린다면서. 그리고 또 다른 걸 위해서니까. 그럼 백인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채택하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문화겠죠. 그치? 그래서, 와일드 베이비는 포기한다. 자, 와일드 베이비는 그럼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겠죠. 그치? 얘는 포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걸 포기한대요. 머레이즈. 아,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머레이즈. 머레이즈. 발음이 머레이즈야. 관습, 풍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커스텀 또는 뭐 컨벤셔널, 컨벤션 이런 것들이 동의어로 나올 수 있어요. 머레이즈 중요한 단어예요. 아무튼 얘네들을 버리고 이데올로기도 버리고 이런 거다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뭐예요? 모레이즈가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빨간색 문화야. 문화인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등등 뭐 셀피스니스, 메이지 띵킹 뭐예요? 이거 뭐 그냥 다 문화야. 그치? 이걸 문화인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조인한다. 어디에 조인하여? 파란색에 조인하겠죠. 파란색에. 다른 문화에 조인하겠죠. 사회 여기에 조인한대. 사회라는 부족에. 사회라는 말이 처음 나왔네요. 자, 다시 말해서 환원, 재진, 술이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A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간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잠깐만, 헷갈려. 빨간 걸 포기하고, 파란 걸 채택한대요. 얘를 포기하고, 파란 걸 채택한다. 자, 빨간 건 뭔지 모르겠지만, 문화 같아요. 문화를 포기하고, 뭐를 채택하는 거야? 사회를 채택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었을 때. 사회라는 말이 나왔고, 또는 뭐 이제 백인의 문명이라는 말도 나왔고, 이 사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읽어봐야 돼. 그런데 다시 말해서 환원 재진술이잖아. 앞에 길고 복잡하게 얘기한 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앞에 말 다시 풀어줍니다. In other words.
올리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네. 그들은 사회화된다. 아, 사회화 맞네요. 그쵸? 다시 말해서 사회화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첫 문장 가볼게.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과정이라는 얘기야? 사회화된다는 거죠? 맞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건가?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어디냐? 더 종종, 더 특별히, 그러나 끝다 읽었네요. However, 자, vague 하면은 애매한, 모호한 이런 뜻이죠. 자, to 이하라고 말하는 거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잘못됐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시작한다는 거. 타뷸라 라자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 또는 블랭크 슬레이트와 함께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은 소셜라이즈한 상태나 컬처드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화가 되고 문화화가 되는 건 실제로 똑같은 사용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그치? 자, 이건 잘못됐대요. 자, 그럼 이건 잘못됐대. 100 이하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대. 그러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A 패턴이네. 앞 문장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자, 봐봐. 우리가 블랭크 슬레이트. 별표해야 돼요. 빈서판이야, 빈서판. 슬레이트 판 알죠? 그죠? 그래서 백지 상태라는 뜻입니다. 백지 상태. 얘가 이제 생물 지문으로 가면, 줄기세포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로도 분화될 수 있는 거잖아. 자, 백지 상태로 여러분들이 태어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블랭크 슬레이트는 선천성일까요? 후천성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백지에 뭘 쓰냐에 따라서 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후, 천, 성, 별표하고 무조건 알아야 돼요. 생물 지문에서 잘 나옵니다. 이게, 타블라 라사가 어떤 일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의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날 때 기억나요? 답답해 하면서 나오진 않았죠. 그죠? 백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이제 블랭크 슬레이트고 이런 단어들을 이제 좀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결국은 소셜라이즈한 상태나 컬처가 된다. 왜냐하면 어드저스트 했으니까 사회 그룹에 그리고 컬처도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로 봐? 거의 동의어로 본다. 됐죠? 동의어로 본다.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뭐야? 사회화되는 게 문화화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가정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장한다는 건 사회화된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화인데 문화화된다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야. 말장난이 너무 심한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쓸게요. 성장이라는 것을 문화 화 한다고 생각을 한다. 자, 너무 어려운데. 자, 다음에. 근데 그거
콤마 찍고 휘치. 근데 그건 더 케이스. 해석 잘해야 돼. 사실인 것, 진실인 것, 이런 뜻이죠.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화되는 게 문화화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번 이렇게 쓰고,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국은 사회화, 문화화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A에서 그래서 A가 아니다, B다. 그럼 이제 지금 그러나라고 나오고 B는 잘못된 거래요. 그치? A라고 지금 A, B 썼으니까 A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써야겠네요. 그죠? 맞죠? 아직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어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Either way니까, Either way는 뭐예요? 어느 쪽으로든, 사회화든, 문화화든, 관계없이, it follow that 별표. 결과적으로라고 해야죠. 결과적으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사회화되고 문화화되는 걸 서로 같다고 보는 거야. 동의어, 거의 동의어처럼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되고 문화화된다는 건 잘못된 말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사회화와 문화화는 서로 다르니까. 뭐 이런 의미까지 쓴것 같고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그치? 자, 오늘의 얘기는 C의 얘기입니다. A인데. 그치? B는 별로 한게 없죠? A가 아니라고만 얘기했고, 당신은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야 돼. It follows that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말. That 이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뭐든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있대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얘기가 나오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어댑트 시킬 수 있대요. 사람들을 적응시킬 수 있대. 어떤 것이든. 만약 사회화든 문화든 사람들을 어댑트 시킬 수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뭐, 올바른 기술과 사회, 문화, 사회와 문화와에 대한 올바른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티치할 수 있고 또뭐할수 있어? 어댑트 할수 있다는 거죠. 적응시킬 수 있대요. 사람의 본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 사람의 본성의 핵심은 블랭크래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웠어요. 여기에 teach를 쓰면 안 됩니다. teach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사람의 본성은, 본질은, 핵심은 뭐예요? 해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이 어려웠는데 우리는 다음 문장을 읽으면 되겠죠. 그치? 이 빈칸을. 자, 보자. CWM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슈트. 어디든 잘 적응한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든 간에, 사회든 문화든 간에, 아무튼 잘 적응해.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아, 오늘 어렵네, 그치?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잘 적응해. 캐프리셔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변덕스러운 거죠? 그죠? 변덕스러운. 마이너스의 단어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트러큘런트는 공격적인, 반항적인, 트럭이 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면 큰일 나죠. 트럭큘런트. 트럭이 공격적으로 운전하면 클런트. 큰일 난다. 자, 다음에 이제 인터체인저블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자, 누군가가 나연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are interchangeable. 자, 이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사람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가 못하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치가 없는 거니까 플렉서블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체인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저기 일손이 없어. 야, 일손 없대. 너 가.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교체 가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슬픈 얘기죠. You are interchangeable 하면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인터체인저블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A번. 두드려서 펼수 있는 가단성, 유연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사회화냐, 문화화냐, 그딴 거다 필요 없다 이거야. 사람은 어디든 배우고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무엇이든 다 적응할 수 있다. 그 얘기 하나 하려고 어렵게 이 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148번. 자, 이 페이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인디아는 소셜라이즈다. 자, 우리 세 번째 줄 보면, 와일드 베이비스가 사례로 나온 거잖아요. 얘네들의 실제로는 소셜라이즈드 된 건데, 문화화된 거라고 착각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번. 맞죠? 캔 낫이야. 그치? 자, B번, 소셜라이징, 컬처럴라이징은 같은 개념이 아닌 거 맞죠? 아니라고 그러나로 뒤집어졌고. 자, 10번 보세요. CWM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는 사회화될 수 있지만 컬처럴라이즈도 될수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아니죠? 그쵸? 정답 10번이죠. 자, B번 볼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간이 블랭크 슬레이트로부터, 얘는 뭐야? 태어날 때의 이야기죠. 사회화와 문화와는 후천적인 이야기고요. 아무튼 베이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컨트라버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틀렸습니다. 별 하나짜리 메인 아이디어 뭐야? A번 소셜라이즈 이런 거 아니라고. 그치? 사회와 문화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배워서 적응한다는 얘기잖아요. B번 두 가지 개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사회와 문화와 이딴 말 하지 말라고. 10번 인간은 어드저스트 그들 스스로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어댑트 할수 있다. 정답 10번이죠. 그렇죠? 어드저스트가 적응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인간은 결코 어큐뮬레이션 자할수 없다죠. 얘는 파프롬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안 하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메인 아이디어. 그치? 적응, 티치. 얘가 주제죠. 자, 다음 또 마지막 문제. 이 글을 쓴 목적은 뭐냐? 뭐다 똑같은 문제네. A번, 이 글을 쓴 목적은, 자, 여기 보세요. A 얘기해야 돼요? B 얘기해야 돼요? C 얘기해야 돼요? C 얘기해야죠. 이 부분이 주제야. 그치? 자, demonstrate. 어떻게 인간이 should 해야 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should라는 말이 일단 들어가면 안 돼. 인간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언더스코어, 언더라인, 전부 다 강조하다죠. 밑줄을 긋는 거니까 강조합니다. 인간의 턴할수 있는 능력. 아, 뭐야? 튠이네. 미안해. 튠. 튠이 뭐예요? 어튠. 어드저스트. 어댑트. 그쵸? 튠이 조율하는 거잖아. 기타, 음 맞추고. 그치? 그러니까 조정하는 거죠. 그죠? 그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맞춘다는 얘기잖아. 맞추다. 그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정답 B번이네요. 그쵸? 자, C번. 차이점. 이런 거에 관심 없다는 얘기죠. 본문은. 자, D번, 구별하다, 그들과 사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답 B번입니다.